있잖아. 저희의 특성이었습니다. 열정이 그냥 막 하다가 그냥 팍 내려버리면 그냥 기절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여기 이분은요, 그 교도소에서 한 38년 있다가 이제 저기 석방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무슨 놈을 찍고 저기 교도소에 가서 100년을 살았대요. 아니 뭘 잘못했길래 교도소가 100년을 살아요? 네? 장기수였어. 예, 네, 잠시 나오세요. 어차피 나오시고 네, 소개하는 시간이니까. 가습관도 못하고 안녕하세요. 네, 저는 노양산은 황원자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무사하게 사는 건 기적입니다. 진짜 기적이요. 아무 일 없이, 진짜 교통사고 없이. 조금 전에 그 유대원 박사님 넘어져서 다쳤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 수술을 하고 마취도 덜 깼는데 오셨는데 너무 감동했고 감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사한 것은 정말 기적이에요. 진짜 우리 건강한 거는 또 행운이에요. 우리 아무 탈 없이 사는 건 아주 축복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게 사는 건 정말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우리 참 무사하게 사는 그 기적 같은 날 또 행운 같은 건강 또 축복 아무 일 없이 무사한 거 그 다음에 우리 감사하면서 사는 거 행복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정말 건강이 또 최고예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 우리가 항상 건강한 게 여러분들 건강을 잘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십시오. 정말 오래간 만나는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만나 뵈니까 너무 반갑고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파이팅 합시다. 우리 지식 포럼 우리 모든 회원님들 만수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 귀여워서 나를 쳐다보나 저 미친년이 왜 저질 않을까 그러는지 저 헷갈리고 궁금해요. 네, 저 이뻐서 그래요. 미친년같이 보여서 이뻐서 잘 모르겠습니다. 대구 그 감독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만나면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향로가 바뀐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최초 직업을 만든 사람입니다. 제가 헬스라이프 디자이너, 건강 인생을 설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제 직업입니다. 제 직업이다 보니까 저도 나름대로다가 제가 한국신유아배구연맹의 부회장 맡고 있고 지금 전국대 감독관으로 다니고 있는데 코로나 팬데믹 오면서 거의 2년 동안 시합을 못하고 그냥 소금만 보였는데 다음 달 11일이라도 또 이제 전라도 순창으로 다 또 이제 또 시작하는데 어쨌든 이제 좀 바뀌는 것 같, 바뀌더라도 앞으로 쉽게 옛날처럼 그런 시간이 돌아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 선생님 공대문에서 의료 사업하셨다고 하는데 의료 사업하시고 접촉해서 가시는데 저는 의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이라는 것은 항상 시작 있으면 끝이 있고 끝이 있으면 시작이는데 저는 항상 졸업은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모든 부분들이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오늘 여기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우리 여 원장님하고 저하고는 건강 때문에 만났어요. 건강 때 신차범 오기 전 사범교육 때 만났는데 만나서 제가 상당히 좀 인상이 좋아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한번 더 뵙고 제가 종료했을 때도 한번 또 저희 사무실에 오셨다고 했고 그랬는데 소통을 못하다가 요번에 제가 전화드렸더니 오늘
대한민국 파워 지식 포럼 98차 행사했는데 참석해달라고 해서 어떤 반가운 마음에서 얼른 달려왔고요. 달려오면서 저만 좋은 게 아니라 제가 혹을 한번 달고 왔습니다. 이 혹은 어떤 혹이냐? 진짜 혹인 줄 알았는데. 나쁜 혹이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분인데 나는 봄신이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나는 봄신이다에도 출연했고 텔레비전 여덟 번도 출연했던 그런 귀한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면은 지금 우리는 본질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아까 방금도 우리 선생님께서 첫째 건강만 둘째 건강만 건강은 얘기를 했는데 건강을 얘기하면서 건강한 행동들을 안 하고 결론 쉽게 말하면 원인 치료가 돼야 되는데 원인 치료일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대안만 가지고서 건강 건강한다 말이죠. 그런데 제가 우리 하수혁 교수님 만나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본질을 알고 본질을 터치해 주니까 우리 몸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고칠 수 있는 기본적인 게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내가 내 몸을 고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은 우리 몸은 좋아지는데 우리가 그거를 알면서도 시작을 못해요. 아까 김용건 우리에서 사장님께서 그 말씀하셨는데 알긴 잘 알아. 근데 실천을 못하니까 그것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려운 거는 힘들어요. 너나 나나 알긴 알아도 실천하는 건 힘들은 쉽지가 않은데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하수혁 교수님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 제가 소개시키면서 오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우리 사무총장님, 사무부장님 아주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도 이제 평생의 원리로다 같이 가겠습니다. 좋은 일은 같이 가야 돼요. 좋은 일은 같이 가야 되고 의미 있는 일을 하루를 살다 죽어도 의미 있는 날을 살다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여러분들하고 만나서 반가운데 제가 왜 건강에 대해 그러냐면은 제가 종로에 지금 매장했는 데가 저는 세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줄기세포, 두 번째 의료, 세 번째 신발. 근데 많이 필요 없고 보여줄 수 있어요. 5분 안에 다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이 넘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간단하게 드렸고 앞으로 좋은 인연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년 되는데요. 그래서 그 처음에 뭐 좀 이런 이야기 한번 하지만 처음에 한 15년 전에 그 뭐 웃음 치료하러 온다고 뭐 전화 왔길래 미친이 치료하러 그래 생각했는데 작년에 제가 뭐 기억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뭐 이게 치매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그 좀 공부하겠다고 지원해서 지금 열심히 그 참 스승님으로 모시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 한 15년을 지켜보니까 너무나 이 한 자리에서 뭐 대단하시고 그래서 사실 뭐 참 제가 오빠지만은 존경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계속 뵙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제 15년 전에 나보고 미친년이라 하던 이제는 제가 스승님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관세음보살, 남야미타불, 놀렐루야.
네, 웃음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을 그 매혹을 시키고 그래. 근데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웃다 보니까요, 행복해졌어요. 웃다 보니 어떻게 해요? 편해졌어요. 웃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지게 돼. 저 이상한 오빠가 왔네. 아, 무서운 오빠가 오셨네. 그러면 우리 잠시 준비가 다 되어 온 것 같은데요. 우리 그 우리 저 뒤를 한번 보시면서 어떤 분이 오셨는지 보도록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마이크 최선.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예, 결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났어요? 아까 끝나고 그냥 갈 줄 알고 딱 올렸는데 그냥 아시고 나왔는데 네, 새로운 게 많습니다 보니까. 자, 이게 무슨 색깔입니까? 빨강. 파랑. 이거는요? 노랑. 네, 제가 가면 어딜 가면은 박수를 많이 치신 분들이 있어요. 오, 박수, 박수. 오. 자, 여기에 파랑과 노란 이 컬러 속에 제가 한번 이 천을 넣어서 한번 여기랑 물어보겠습니다. 이야, 기대가 됩니다. 뭐가 나올까? 금년에 가장 행운아가 되실 분 같은 그분에게 제가 귀를 한번 받을게요. 어? 이거 뭐야? 어? 기대가, 오? 빨갛고! 이야! 갔어!
선생님 그 아까 제가 노트 하나 있었는데. 노트 갖고 그래. 노트 공부하라고 나와. 제자 한 분을 모셔가지고 오. 이 자격증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야 멋집니다. 자격증. 자 자격증. 송파신사. 이름은 김계팔. 송파신사. 자 다시 한번 박아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인생이다. 마술을 알면 인생이 행복해진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3년 배우면 됩니다. 인생은 마술처럼 맞습니까? 네. 예, 박수는 항상 마음이 따뜻한 인정이 많은 분이 박수를 많이 치시더라고요. 예, 다 끝났어요? 끝났어요? 제가 예, 우리 그 제자님께 제가 특별히 선물을 제자님께 아 예 아 정말 그 열정적인 이분은요 대한민국의 마술사로는 역사상 역대 그 해외로 나가신 분은 이분이 한 분이에요. 박수요. 왠지 알아요? 제가 코로나 전에 그 흥정방송을 갔었어요. 그때 마술사로 모시고 갔어. 예, 이분을 마술사 갔는데 그때는 진짜 쪽팔리게 못 하대. 그런데 해외로 가신 분은 저분밖에 없어요. 흥정방송의 김관순 차고 진영관에서요 아주 최고로 이겨가 그때부터 뭔가가 도전이 되는 전체 차례죠. 멋있죠. 네. 근데 작아 이뻐, 야가 이뻐. 예. 그렇구나. 예, 제가 이쁘게 그게 선물 줄게요. 개새끼 키워요, 개새끼. 자네도 키워요? 키워 진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요? 예. 안뽕이죠? 샴푸, 샴푸. 아, 세상에요. 우리 강아지가 어제 그저께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네, 세 마리를 낳았더라고. 근데 하나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어제 봤더니, 한 마리가 저 구석에 처박혀 죽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새끼가, 개새끼 하나가 또 있는데, 그 새끼가 물어다가 지집에다 갖다 놓고, 이 구멍이 있는데, 거기 애기가 빠진 거야. 죽었어. 그래서 어제 갔다 다다다다다다다. 세상에 네 마리를 낳았는데 두 마리가 죽고 두 마리 이렇게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초상을 치는데 그냥 그냥 되시오. 예, 선물이에요. 네, 나오세요. 한마디 하세요. 네. 이런 실화 같은 얘기를 하니까 딱 공감하잖아요. 네. 네, 모시겠습니다. 몸신. 안녕하십니까. 저 하수혁입니다. 인터넷에 그냥 몸신하고 제 이름 치면 이제 바로 떠요. 2015년에 제가 21회차 제가 몸신에 출연했는데 그 비결은 다 한 가지예요. 제가 18년간 썼던 안경을 4일 만에 벗었거든요. 우와.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저요! 500원씩 건드세요. 세림의 복대시라고.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이분 혹이에요. 네, 아침에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가자고. 그런데 제가 사실 우리 감독님이 형님처럼 생각하거든요. 근데 인생에서 그냥 멘토라 생각을 하고. 근데 제가 그 몸신을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이 저한테 그 메시지 많이 보내요. 이걸 뭐 백내장 돼요, 녹내장 돼요, 뭐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만든 눈 마사지는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고치는 치료 기술이 아닙니다. 비결은요, 저 항상 엄지손가락 있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아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시간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 방법이 시력을요, 그 자리에서 3단계를 뜨게 하거든요. 그래서 기적인데 아직 기네스북에서만 저한테 안 찾아온 거예요. 아니요, 18년을 썼다는 게 어떻게 4일만에 와서 우리 마누라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7번째 나오니까 꼭 진짜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금 다 한 가지 비결을 말씀드린다면요, 이게 바로 이제 눈뿐만 아니라 우리 건강의 기본이거든요. 다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맞추시는 건 이제 선물 드릴게요. 웃음. 아닙니다. 치약. 아, 다 좋은데요. 검지가 있는데. 혈. 아니. 헐, 헐. 비슷하긴 한데, 비슷하긴 한데, 죄송합니다. 제가 선물 준비를 안 해가지고, 다음에 제가 준비해서 올게요. 이 중에서 정답이 나왔는데 제가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안 주려고. 네, 안 주려고. 정답은요, 눈으로 가는 혈류 개선만 하면 끝이에요. 눈으로 가는 혈류 개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우리 몸에 흐르는 혈류 개선만 된다면, 우리는 병으로부터 그게 해방될 수가 있겠죠. 거기에 웃음만 더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웃음에 대해서는요, 제가 한 가지만 더든지 경험한 게 있는데, 제가 전직 해외 가이드 출신이거든요. 25년 동안 세상 구경을 다고 돌아다녔어요. 돈 번 건 없이. 그런데 이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거기 가면 이제 의무적으로 요가를 배워요. 근데 그 요가 선생님이 딱 하신 말씀이 요가 중에서 최고의 기술을 가르쳐 주겠대요. 그 기술이 뭐냐면 자기를 한번 따라하래요. 온 마음을 다 내려놓고 크게 한번 웃어보래요. 그럼 같이 한번 웃어볼까요? 있는 대로. 야, 그가 웃음이 이렇게 좋네. 혈류를 개선하라. 하수엽입니다. 예, 하수엽 선생님. 예. 참 재밌죠, 저희 여기요. 예. 끝까지 있으셔야 돼. 왜냐하면 가실 때 선물은 끝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아무튼 여기 조직은요, 조직의 쓴맛이 있어요. 무슨 쓴맛이에요? 끝까지 하는 거. 이 특색이 있어요. 괜찮죠? 예. 우리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내 것도 듣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게 선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선수를 모셔볼까 하는데, 내 마음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처녀라, 처녀. 저 처녀. 예, 노래를 꾸준히 잘하는 조아라, 우리 이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얼굴 보여줘야지. 예뻐요. 할렐루야. 왜냐면 종교적인 뭐 그런 거 있지만 제가 저를 소개하려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기 사모예요. 제 남편은 목사님이고 저도 우리 백옥래 교수님하고 그런 웃음에 거의 비슷하게 시작했어요. 제주도에서도 교육도 같이 지켰고 저는 멘토링 복음방송 대표입니다. 그리고 방송 선교는 한 10년 됐고요. 지금은 인터넷 멘토링 복음 방송. 오늘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목사님들 말씀을 이렇게 찍어서 유튜브에 올렸는데 영상을 보고 얼마냐면 얼마 왔을 것 같아요. 영상 하나 보고 돈이 그 목사님 나한테 온 게 아니고 저는 올려줬었는데 돈이 들어왔어. 얼마? 후원. 1,000만 원. 얼마? 얼마? 500. 더 써. 5,000만 원. 영상 하나 보고 5,000만 원이 들어왔대요. 저는 그게 진짜 보람 있어요. 저도 지금 방송한 우리 멘토링 복음 방송 쳐서 구독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돈 같은 거 그런 거 안 따지고 여태 했거든요.
어저께도 또 어떤 분이 50만원 후원하셨어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이렇게 제가 영상 하나 올렸는데 그분이 어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저는 영상 너무 기쁘게 올렸더니 돈이 5,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소식 듣고 저는요 내가 받은 것보다 더 기뻤어요. 네, 그래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배워서 남주냐 그랬는데 모든 것 70% 지식을 배워서 유익하게 써야 되잖아요. 남을 도와줘야 돼요. 저는 배고파도 남한테 떡 하나 주면 저는 한마디 하겠는데 예전에 딱 5천 원 있어요. 5천 원 있는데 우리 애 식빵 사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 손이 이렇게 불쌍한. 그 지갑을 보니까 딱 5천 원 있어요. 털었어요, 털었어. 5천 원 그 지갑을 털었는데 저는요 제가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가 그때 5천 원 지갑을 다 털었지 않냐.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지갑을 다 털어서 남을 도와줬다는 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아 그때 작은 거지만 작은 거지만 남한테 그 배고픈 사람한테 줬다는 게 지금도요 생각하면 너무 뿌듯해요.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 5천 원이라도 식사 사 먹으세요. 저는 그렇게 너무 보람돼요. 그리고 막 쓰레기 줍는 사람 5천 원 주면서 오늘 씻으세요. 하루 종일 5천 원 벌어야 되냐는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막 지갑 털어 새벽에 가는데 그분이 어머니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5천 원 드리면서 예수님 믿고 오늘 씻으세요. 식사 드시고 씻으세요. 5천 원 벌려면 하루 종일 그 약값이 더 들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모든 사람 인덕, 물질, 모든 것이 와요. 네, 여기까지 멘토링 복음 방송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예배 드리라는 감동을 먹었어요. 허락 받았어요. 주일날, 일요일날 6시 이후에 오시면 메시지도 할 수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재능도 할 수 있고 5천만 원이 왔어요. 기적이에요. 그 돈을 떠나서 유튜브를 통해서 멘토링 복음방송 그 메이커가 있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 나갑니다. 저는 멘토링 복음방송 지금 7년 했는데 되게 그냥 뿌듯해요. 하나하나 올려가면서 은사, 달란트, 재능을 기부하는 거예요. 외국에서도 봐서요. 막 와요. 옷도 오고. 왜냐면 감동을 먹으면 그래요. 여러분 감동을 먹으시면 남한테 줘야 돼요. 여기까지입니다. 시간 많이 잡았습니다. 너무 대단하죠. 어떻게 네. 그 저번에 제가요 저 얘기를 한다면 밤에 잠이 안 올 때가 좀 있어요. 여러분도 있죠? 배도 안 넣은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뻥치는 것 같아요. 정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덜퍼보다가 저분이 나한테 개인적으로 보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제가 들어봐요. 그러면 그 찬양 소리로 노래 소리를 듣고요. 제가 잠을 참 감사하고요. 예, 근데 5천만 원을 어떻게 뭐 됐는지 이렇게 후원이 들어왔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예,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열정 있는 분들이 많이 모셨고, 우리는 시간이 뭐 한 시간 남았기 때문에 충분하고요. 하지만 힘은 없죠? 좋아라 3호. 네, 네. 좋아라 3호 하래요. 네, 구독. 네, 구독도 하래요. 네. 그 옆에 계신 아까 교도, 저분은요, 어떤 분은 저기 말하다 아까 끝나가지고 했는데, 무슨 죄를 져가지고 38년 동안에 교도소에 있냐고 물어보는데, 교도관이에요, 저분은. 예, 네, 뭐 잘못해서 그냥 교도관이었어요. 네, 그래서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우리가 또 이제 추후에 또 우리 뒤에 또 한 분이 또 굉장히 재밌는 또 프로를 가지고 또 오셨는데 또 한번 잠시 몸 한번 풀어봐요. 저를 한번 보대. 저를 한번 보대. 하나! 둘! 저를 보세요. 할까 말까 할 때는 해봐요.
박사님 모시겠습니다. 저분은요, 공무원교육원 원장님을 하시면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번 주 다음 12월 4일 날 또 애라고 새끼라고 하나밖에 못 났다는 그 나이에. 결혼식도 있대요. 근데 안 가도 돼요. 전부 다 안 가도 돼요. 네, 나 혼자 갈 거니까. 우리 정영초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 박사님은 이런 쪽으로 한 번도 안 해봐서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어. 근데 왜냐면요, 여기 조직은 조직이 뭐예요? 쓴맛이라고 있어요. 좀 이상해요, 여기 오시니까? 지금 극기유자라고 있어요. 극기유자. 네, 모시겠습니다. 아, 이거 뭐, 오금이 뭐 좀 이게 안 맞아. 여기 오면 기회 눌려서 적응이 안 돼. 이거 한번 어려워는지 뭐 미친 뭐라고. 제가 무슨 얘기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데 와서 저도 새로운 경험 정말 좋고요. 다들 막 에너지가 막 넘쳐가지고 저한테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저 앞에 그때 앉아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좀 잘 왔다. 그래서 저 아까 뭐 긍정 에너지도 받고 뭐 미래는 이 코로나, 이 코로나처럼 뭐 또 잘 어른들이 잘 될 거라고 이렇게 그 뭐 유대원 아니 그 전에 하셨는데 송파신자 그건 진짜인가요? 아니면 또 점쟁이 얘기 뭐예요? 미래 예측을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참말일까? 왜냐면 저는 얘는 너무 쓰고 분석하고 한자이다 보니까 약간 좀 말은 긍정적으로 얘기하지만 늘 여기는 비판적 사고에 젖어 있어요. 습관화돼 있어가지고 저기서 앉아가지고 뭐한 짓을 해요. 저 아이 지쳐지겠네. 근데도 자꾸 나중에 보면 빨려 들어가는 거죠. 고맙습니다. 예, 역시 빨려 들어가게 선수이고 우리 여기 우리 대표님께서 웃음이 큰 웃음이 모두 고쳤다라는 얘기 그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관세보살. 예, 참 저희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맞아요. 저희는 뭐 그 옛날처럼 많이 모이고 이런 것은요 조금 자제를 하고 뭐 이 정도 이론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물도 많이 주고 여기저기서 관심도 많고 또 저렇게 이상하다고 했는데 또 자기도 빨려들어오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이쁜 여자도 많잖아요. 그죠 박사님? 네. 저 이쁘죠? 예, 쟤네보다 얘가 더 이쁘죠? 예, 그래서 이 맛에 갑니다. 우리 그 다음 순서는 또 재밌는 프로가 있는데 그냥 저분이 나왔다가 나는 다 주고 앞에 좀 더 해놓고 해야 돼. 마저와 있다가 프로그램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자, 다음 순서는 횡성에서 오십니다. 횡성. 횡성에서 그 펜션처럼 이렇게 아주 그 실버 그 고급 사고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하지훈 우리 선생님 모셔서 한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횡성 하면 뭐가 있어요?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을 그렇게 소개해드릴 때 어때요? 사랑할 것도 없는데 나오게 하시니까 진면목을 보여드려서 나왔으니까 매번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제 한 이 코로나 이제 만나고 처음 이제 또 나오다 보니까 새로운 시민들이 많으니까 조금 소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말이 제가 좀 어눌해요. 그래서 진짜 청룡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입은 거 보면은 좀 또 색깔 있게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옛날에는 좀 멋있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이제 자격지심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어디 나서기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좀 잠깐 뒤로 이렇게 처지고 그래요. 횡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저 한우도 유명한 거기서 이제 일주일마다 한 번씩 이제 제가 올라와서 춤을 추고 당구 치고 규리 선생님 그 학원에 또 빠져가지고는 거기 벌써 빠진 지가 한 7, 8년 됐어요. 열심히 네, 열심히 해요. 네, 저도 이제 거의 뭐 다리 수준에 있어요. 네, 명인 수준에 이제 있는데 선생님한테 누가 될까봐 내가 함부로 어디 나갔는데 나서질 못해요. 그냥 뒤에 쳐져가지고 네, 그렇게 이제 지나고 있고 여기 백 회장님하고 인연 된 건 한 몇 년밖에 안 됐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여기 올 때는 뭣도 모르고 하는 땐가 하고 이제 왔었어요. 왔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아 그래 예의가 아니다 한번 와가지고 그렇게 뭐 별로라고 생각해서 안 와서는 이거 예의가 아니다 싶어서 또 왔어 두 번째. 그 다음에 두 번 이거 3, 세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오늘날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왔어요. 네. 이게 마약에 중독되지 않았나. 마약이에요, 마약. 꿀 발랐어.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간단히 소개해요. 네, 마약을 먹었는데 다음 달은 다음 달에도 되돌아가겠습니다. 예, 그냥 빨려드는 게 정상이에요. 예, 그냥 이유 없이 빨려드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아닌 사람은 그 정신병자예요. 여기 오셔서 그냥 빨리 오시면 될 거예요. 예, 자, 다음 선수는 우리 성충보 박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분은요, 문학박사이시고 대한민국에서 다섯 번째 손가락을 들어가는 이 정도의 훌륭하신 분이지요. 문학 쪽에 박사님은. 자, 오십니다. 네. 아유, 참, 대단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교육의 힘이 엄청난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사실 그 최상수 선생님은 그 스피치 뭐 여러 가지를 공부를 많이 하시면서 그때 제가 아주 냉정하게 멘토링을 한 바가 있는데 바로 지금 마술을 이렇게 하시면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모습서부터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자연스럽게 됨을 알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참 아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무섭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한평생 교육 사업만을 하고 지금 서간법인 한국도서는 개발원 25년에 있는데 거기 원장으로 11년째 있습니다. 그게 이제 같은 맥락으로서 하는 세종교육문화진흥원의 개인 법인을 가지고 있고. 또 얼마 전에 그 어떤 총장하고 같이 원격 평생교육원을 해서 15년에 사무실을 두고 같은 맥락에서 자격증과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해서 촬영해가지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 일단 여러분 오늘 새로운 세계를 맛보는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옛날에도 느꼈으면 다 잊어버리고 사람은 능력받아서 무슨 능력 잊어버리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새롭다는 느낌이 그게 정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순서는 우리 저분은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 기사님이세요. 네, 근데 얼굴 보면 꼬라지가 본인 아닌 것 같은데 예쁘잖아요. 네, 저분 애인이 없어요. 만일 애인이 원하시면 꼭 오늘 손잡고 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이유정 우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차 준비. 누가 나올 때도 박 주고 내가 나올 때는 안 주고 수습해서 제가 달라고 그랬어요. 잠시만요. 담배 양손을 한번 쫙 들어보세요. 기지개 쫙 펴보시고 소리 있는 마음껏 한번 질러보시겠어요? 풀어주시고 양손 들어보세요. 왜 안 흔드세요? 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오늘 다른 날은 그냥 시계부랑 그냥 다 갔다 했는데 오늘 너무너무 잘 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니 왜 다른 날은 왜 남자분들이 안 오세요? 전 남자분들 계시면 너무 좋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오셔서 도대체 오늘 무슨 날이에요? 괜찮나? 아 그래서 아 금요일날로 해요 그러면 월요일날로 하지 말고 월요일날 하니까 두 날을 못 오잖아 한 달에 금요일날 흉무예요 제가 금요일날 오세요 아니 아유 제가 오늘 무슨 아유 진짜 4차 혁명 뭐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 모든 이런 강의들을 어디 대학 강단에서 들어보는 오늘 강의를 제가 들었고 너무너무 진짜 이 머리가 완전
완전히 정체되어 있었어요. 2년 동안. 이걸 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이걸 떠놓고서 2년 동안 제가 오늘 이거 2년 만에 이걸 발랐어. 어때요? 이뻐요. 볼만하죠? 네, 이뻐요. 이 예쁜 얼굴을 이렇게 2년 동안 가리고 다닌 걸 오늘 전철 안에서 그냥 확 벗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막 눈을 진짜 화살처럼 쏘더라고. 다시 썼어요. 여기 오니까 아까 뭐 650만 원어치 방역이 다 되어 있다 그러니까 저는 자신 있게 벗었는데요. 아무튼 2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저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서울 시민의 달이 돼서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손님들을 모시고 이 모든 분들을 제 한 차에 다 몽땅 모시고 갈 수 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갈등이 많아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왜 또 하필이면 오늘 살려주시냐고 31일 망년회를 어제 비행기표를 끊었어요. 제가 미국에 뭐 이렇게 면접을 받은 게 있는데 또 그냥 그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여행자 콧구멍에 바람도 서울서울 쓰고 하려고 어제 풀을 끊었는데 오늘 말씀을 하신 거야. 그것도 제 법이고 그래서 지금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시고 이 다음에 관광버스를 하나 사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철 이렇게, 이렇게 웃는 분들만 모시고 이렇게 다니는 게 제가 꿈인데 한 3년만 있다 올까 싶어요. 그래서 하여튼 좌우지간 건강하게 모두 안녕히 계시고 되도록이면 안 가려고 하는데 오늘 백기선님 따라서 인대부터 살고 싶은데 일단 먹고 그냥 보도청이라 제가 좀 많은 일들이 있었기로 지금 이 나이에 좀 도전 한번 해보겠는데 아무튼 좋은 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 함께 화이팅하는 우리 대한민국 파워 지식 프롬 회원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참 멋지죠. 저 가니까 세상에 얼마나 애인이 없어요? 애인 없어요. 없어. 네. 근데 제가 저분한테 뭐라 했냐면 미국에 가는 건 좋은데 살러 가지 마라. 나이가 지금 좀 저분이 90이에요, 90. 90인데 살러는 가지 마라. 대조국에서 죽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잘했죠? 예. 저런 분이 대한민국 떠나면 대한민국 손해란 말이에요. 이유가. 그럼 가요 아예? 3년 살다 온다잖아요. 오. 됐어. 직장에? 네. 멋있다. 멋있어요. 저 근데 지금은 가봐야지. 그치? 정말 그런데 저런 분이 떠나면 대한민국 손해야. 손해. 가면 안 돼? 놀러 간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괜히 또 명령을 하는데 그래서 뭔가가 그 도전을 하기 때문에 뭐 희망을 가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다음 순서는 우리 저분은 그 하나은행 지점장님입니다. 지금은 이제 나라의 그 아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개인 작업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사장님 보셔서 잠시 말씀 듣고 거의 한 분 남았거든요. 우리 마지막에 배병호 선생님 모시면 여러분 다 죽어버려요 오늘.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릴 것 같아서 먼저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 먼저 말씀하신 분들이 그 4차 산업혁명 말씀하시고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첨단을 걷고 있습니다. 지금은 돈의 이동이 코인에서 NFT를 이미 이동을 하고 있고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 벌써 들어섰습니다. 우리 저도 이제 그 정보를 금년 4월에 들었었는데 우리 안에 정말 기존 분이 한 분 있어요. 30년 전에 아까 삼성 근무하셨는데 이분이 삼성전자에 초석을 쌓았던 분입니다. 이분이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미 국방성이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상용하신 분이시고 그 다음에 블록체인하고 윈도우 창시자고 그 다음에 세계 최초로 인터넷 방송을 하신 분이고 세계 최초로 디지털 TV를 만드신 분이 메타버스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지금 여러분들 유튜브 가보세요. 메타버스 도배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쯤 가면
아마 메타포 산다는 업체들이 한 300개 될 겁니다. 이번에 지금 메타버스 플랫폼을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교육이나 어떤 뭐 모임이나 메타버스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 방탄소년단이 잠실 운동장에서 공연을 할 때 말 들어봤자 10만 명인데 이게 메타버스에서 하는 바람에 1200만 명이 들어왔어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 10만 명 들어오는 건물이 비쌀 거냐? 1200만 명 들어오는 건물이 비쌀 거냐? 이번에 그거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미 3억 명이 들어올 수 있는 공연장을 이미 만들어놨습니다. 멀지 않아 메타버스 백화점이 열립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교육 다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메타버스 딱 오거든요. 메타버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공부를 하라니 또 머리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세상 공부하다가도 이제 끝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네, 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그 송선원 우리 그 꽃장사예요, 꽃장사 저 사람은. 근데 꽃을, 대한민국 꽃을 다 팔아, 저번에.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직에 그 어렸을 때 뭐 무서운 병을 앓았어요. 근데 교회에 나가시는 분이에요. 고침을 다 받고 이렇게 훌륭히 계십니다. 한번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꽃 파는 남자 송선원입니다. 네, 다른 게 아니라 진짜 이번에 코로나가 인해서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몇 분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들이 몇 분이 계세요. 그게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진짜 꽃길만 가게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뭐 정말 이렇게 다른 게 아니라 그런 아픔들도 있더라고요. 코로나가. 그리고 또 여기 예전에 여기 와서 같이 공유했던 분이 또 세상을 떠난 분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세상이 점점 갈수록 정말 편만을 한다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참 산다는 자체가 참 두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1975년도에 이미 이 세상에서 없어질 몸인데 앉지도 걷지도 눕지도 못했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를 다쳐봐. 애는 한 번 다치면 재생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와 진짜 흔히 이렇게 그 나갔고 그 우리 이런 말 잘합니다. 우리 엄마가 가장 기쁘다신 말씀, 우리 병신 같은 막내 아들이 군대까지 갔다 왔다고. 군대는 제가 보통 국방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늘 그래도 우리 항상 이렇게 우리 백운의 그 총장님께서 항상 이렇게 건면해 주시고 항상 그 지지해 주시고 항상 생각해 주시는 그 아름다운 마음에 또 이 자리에 또 오게 됐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십니다. 네, 늘 보물스러운 그 마음에 그 신에게 그 의지하는 그 모습이요. 부드럽고요. 여러분들 어려운 일 만나지 않으면요. 당연히 내가 대단해요. 근데 어려운 일을 만나고 나면 참 이건 내가 받은 신으로부터 큰 사명과 일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종교는 여러분들이 뭘 믿으라고 안 해요. 저는 원하는 종교를 잘 섬기고 좋은 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이번 정도는 여러분들 좀 행복하게 또 해드려야 되겠잖아요. 우리 배병호 우리 선생님 모셔서 우리 여러분과 즐겁고 미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손색이 없는 게 50가지 목소리를 제가 듣습니다. 예를 들면 병든 강아지, 늙은 강아지, 암개, 숙개, 예? 그다음에 고양이도 암고양이, 숙고양이, 그다음에 금유하려고 막
낼 수 있고 애기 배고픈 애기 배부른 애기 다 힘을 낼 수 있어요. 와. 그리고 앞에 설 사람은 아니에요. 영으로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이름이 배병호인데 우리 어머니한테 왜 내 이름에다 가운데 병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맨날 병 걸려 살게 하느냐고 엄마 참 힘들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가 있죠. 물지게 하나도 못 지던 내가 거칠은 물련도 받아 넘기고 한 것처럼 지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서 행복을 나눌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원더풀 투더풀 리더풀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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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한 신으로서 훈련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3,000명을 호령할 수 있는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했습니다. 과거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흥과 희망을 드리는 에너지맨 배평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세 보입니까? 약해 보입니까? 세 보입니다. 그렇죠. 그럼 제가 에너지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에너지 들어간다 그러면 들어와! 들어와십시오.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 들어간다! 저기 안 하는 사람은 에너지 안 들어갑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봐. 병 들어간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병 들어간다 그러면. 나가! 나가라! 이게 또, 나가라! 나가라면 안 돼. 적극적으로, 나! 나! 이래야 되는 거예요. 자, 병 들어간다! 병! 고기 들어가면 어떻게 복, 복 들어간다!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좋아하는 거. 그거. 돈 들어간다! 돈 들어간다! 여기로 보내주세요. 제가 이제 학교는요, 우리 초청자를 만나기 전에, 그 전에 이제 우울증 환자였어요. 다 놀리죠. 제가 우울증 환자였다면. 우울증이 걸려갖고 헤어날 수가 없는데, 딱 머리에서 죽을 자리까지 정해놨어요. 이 우울증이 걸리면 이렇게 살아서 뭐해? 어차피 죽을 법. 빨리 죽으나 늦게 죽으나 보상이나 받게 식구들 보상이나 받게 불법으로 세워놓은 차에다가 받고 죽으면 보상 나올 거 아니냐? 그게 죽어버리자 결론을 딱 내는데 딱 머리 쓰는 게 야 이놈아 지금은 네가 힘들지만 좋은 날이 오면 네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는 게 수정하는 거야. 어? 좋은 날이 온다고 내가 그럴 일은 없는데 아 그래 만약에 좋은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은가? 좋은 날이 올 수 있지 않은가? 그래가지고 제가 부르는 게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아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맞죠? 맞죠? 이거 확실합니다 이거 실제로 그 상무회사가 이건 실화예요. 아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는 공감이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 상주 회사가 사람 400명을 모아놓고 가수
20명을 초청해서 큰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아 회장이 돈을 갖고 뿅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행사장에 가수들 20명이 나왔다 다 막 전부 다 막 야 이제 큰일 났다 야 넌 얼마 듣겠냐 얼마 듣겠냐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내가 웃음 치료사인데 제가 이제 우리 병원의 총장님 밑에서 이제 교육받아서 웃음 치료사가 됐어요. 약간 이거 저 우울증 극복하고 그래갖고 행사에 이제 불러서 갔는데 여러분 저 돈이 표정 한번 다 지워보세요. 이러고 있는데 가수 다 가버렸어요. 내 앞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같이 행사 있는 날 뭐 가수도 다 가버렸는데 제가 아 뭐 한마디 할까요? 전부 다 관심이 없어갖고 서로가 막 저 야 니는 얼마 쓰게 막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와 이게 굉장한 이게 어? 아까 저 뭐, 마약 먹은 것처럼 이러니까 아무리 돈 떼갖고 지금 막 그 코가 석자래도 코 앞에서 막 야 이래놓으니까 결국은 따라해갖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따라하다 아니 저기 왜 안 하는 거예요? 좋은 날이 온다 전부다 춤을 추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야, 맛있겠다. 제가 원이 있다면 우리 총장님이 저를 이제 재는 거 알고 있으니까 우리 모두가 여러분 전부 다 저의 매니저가 되십시오. 그래가지고 저를 어떻게 쓰면 저는 공유예요. 공유. 공유니까 여러분들이니까 저를 활용하셔서 대한민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다운돼 있잖아요. 예. 여러분이 방송의 패널이라고 쳐. 그러면 내가 같은 날 와갖고 갑자기 방송 들어서 막 미친 짓을 내는 거야 막 좋은 날이 온다 이러고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갖고는 안 돼. 어떻게 하느냐 소극장 사람 이렇게 하는 거야. 소극장 사람 그러니까 적극적인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뛰어안고 좋은 날이 온다 그러면 터지 근데 터질 정도로 막 물러치면서 좋은 날 이때만 해 딴 때 하면 안 돼. 이때는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럼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의 아침에 회사마다 모임마다 어떤 데도 와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다 같이 일어나서 좋은 날입니다. 10번만 자, 10번만 하고 마치시다. 자, 좋은 날 같이 좋은 날이 온다 좋은 날이 또 옆에 김동훈 우리 작가님은 사진 여러분들 다 담았습니다. 가실 때 이따가 좀 앉아서 독사진 하나씩 딱 찍고 안 찍어왔다 1,000만 원 빚이에요. 예, 네.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즐거운 마음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언제나 열정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